바로 식빵, 라면, 이렇게 빵 간식인데 이걸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. 돼지양, 돼지양, 일로 와. 오, 야야야, 입에 넣으면 어떡해, 가져가면 안 돼. 아, 입에 꾹꾹 누네. 욕심쟁이구나. 되게 웃기게 한쪽에만 누네. 자, 식빵은 먹자. 근데 난 네가 지금 그렇게 저장해서 갈 줄 몰랐다. 솔직히 행토리도 줘야 되는데. 식빵은 먹자. 와, 너무 욕심쟁이 아니야 이거? 이거 너무 욕심 부리는 것 같은데. 입이 안 닫혀 얘. 이거 봐봐, 어떡해, 너무한 거 아니냐? 햄프리에 하나만 남겨주지 좀. 욕심은 많아가지고 지금 입에 가득 찼어요. 이거 보세요, 이게 뭐야. 야,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더 먹어봐. 먹을 수 있으면 먹어봐. 진짜 먹을 수 있겠냐 너? 이거 못 먹겠지? 아, 이건 햄프리 주면 되겠다. 자, 너는 많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짝에 넣어보도록 할게요. 자, 가봐. 너 거기 못 들어갈걸. 원래 들어갈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. 근데 입에 너무 가득 차가지고 못 들어갈걸. 뱉고 들어가. 그럼 간식 때문에 낀다. 결국에는 구석에다가 뱉어버리네요. 자, 저기다가 결국엔 뱉어놨습니다. 햄토리 좀 주려고 했더니만 혼자서 먹네요. 이번에는 햄토리. 햄토라, 일로 가자. 이대로 가자. 자, 햄토리는 간식을 다 뺏겨서 이거 하나만 줄 거예요. 먹을 수 있겠니? 귀여워. 아, 너 간식 탐 안 나니? 물고 들어가. 겁이 많아가지고 사람 손을 물거나 그러진 않는데 계속 도망가기만 해요. 귀여워. 가끔씩 소식이 없으면은 우리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,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키운다고 한 개체들은 잘 기르고 있어요. 그리고 최근에 있던 토끼는 좋은 주인을 찾아드렸습니다. 저한테 분양해 주신 분도 저 키우라고 준 게 아니라 좋은 주인 찾아달라고 맡겨주신 거였거든요. 어쨌든 우리 햄토리 친구는 간식보다는 지금 노는 게 더 시급한 것 같습니다. 자, 해서 오늘 돼지 페디그림스터 먹방만 보게 되었어요. 자, 해서 오늘은 짧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.